8점 인섹션입니다. Least Squares Regression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그래프 하나 있고 이게 Family Income, 가족의 소득과 그리고 Gift Aid from University,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이 장학금 중에서 Gift Aid라고 하는 장학금의 수령, 그거 스스로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구 소득, 그러니까 집에 경제적 여유가 좀 있을수록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하향하는 추세죠. 이런 그래프가 도출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완전한 역관계는 아니고 그런 하향적인 추세가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인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베스트 라인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베스트 라인을 찾느냐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점선도 보이고 그리고 실선도 보이죠. 실선과 점선 중에서 어떤 라인이 여기 추세를 보다 더 잘 반영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죠. 그걸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에러, 그러니까 에러들의 합이 가장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에러를 합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에러가 마이너스가 있고 어떤 경우는 플러스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요 선 밑으로 있는 것은 다 마이너스 에러가 되고 선 위에 있는 것은 플러스 에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만 달러, 가구 소득이 15만 달러일 때 그때는 장학금 금액은 Y 금액에서 19,000 정도가 될 겁니다. 19,000달러 정도 되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렇게 더 낮거나 혹은 더 높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 더 높거나 더 낮거나 딱 이렇게 라인에 걸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라인과 차이가 있을 겁니다. 라인 위에 있으면 플러스 오차가 발생하는 거고 라인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차를 다 더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값으로 더해주거나 혹은 제곱해서 더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곱을 하게 되면 차이가 나는 경우 많은 차이가 많을수록 그것이 좀 더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점에서 요만큼 요 실선 밑에 있는 조그만 점 있잖아요. 얘의 오차는 100달러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얘의 오차는 뭐 1000달러이다. 그러면은 100달러를 제곱했을 때는 만이 되고 그리고 1000달러를 제곱하게 되면 100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기대값에서 멀면 멀수록 그것이 더욱더 오차에 크게 반영되는 것이 제곱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차를 구하는 겁니다. 이 오차가 이제 스퀘어가 되는 거고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요 값이 가장 작아지는 그러한 라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리니얼리티, 서로 간에 X값과 Y값 간의 상관관계가 어떤 직선으로서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레지듀얼이 노멀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멀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 레지듀얼만 따로 뽑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것이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유사한 곡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에서 가까울수록 빈도가 발생수가 높고 선에서 멀어진 것일수록 빈도수가 발생 빈도가 낮아서 전체적으로 레지듀얼만 가지고 우리 디스트리뷰션을 그렸을 때는 이런 곡선 형태 정규 분포를 갖춰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onstant Variability는 어떤 변동성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ndependent Observation, 독립적이고, 그죠?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밑에 9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리니어가 아니라는 거죠. 직선으로서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레지듀얼 자체가 이렇게 뭔가 패턴이 보이죠. 레지듀얼에서 패턴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의 데이터를 반영한 정확한 선, 라인, 그 직선이든 곡선이든 그것을 도출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웃라이어가 있죠. 아웃라이어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도 보시면 X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오차가 커지고 있죠. 이것이 위에서 말했던 세 번째 항목. 어디 있나요? 여기 조금. Constant Variability에 반하는 모습입니다.
컨스턴트 베리어빌리티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x값이 클수록 오차, 레지듀얼이 커지는, 이건 역시도 우리가 리니어로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의 특징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번째도 서로 모여 있잖아요. 그죠? 모여 있다는 것은 밑에 평균보다 낮을 때는 낮은 것끼리, 높을 때는 높은 것끼리 이렇게 뭔가 추세선, 뭔가 패턴이 보이죠. 그죠? 어쨌거나 패턴이 보이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레지듀얼에서는 패턴이 안 나타나도록 그런 라인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약간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것이 어쨌거나 리니어 라인이잖아요. 리니어 라인은 1차 방정식으로 오래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은 이렇게 되죠. 에이드,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는 예상 햇이 있죠. 햇을 씌워놓은 것은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예상하는 장학금 수령 금액은 베타 제로, 이것이 이제 인터셉트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베타 1, 슬로프입니다. 기울기죠.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 베타 1과 베타 제로는 y x 값이 제로일 때 y 값 곱하기 이제 베타 1 곱하기 패밀리 인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베타 1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b1이죠. b1으로 표현했습니다. sx 분의 sy 곱하기 r입니다. r은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었던 correlation이죠. 여기 r입니다. 그죠? 이전 8.1.4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x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y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간의 비율, 요걸 곱해주면 기울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의 위의 데이터는 이렇게 패밀리 인컴은 평균은 이러하고, 그리고 장학금, 기프트 장학금의 평균은 이러하고, 그리고 각각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만큼 나오고, 그리고 이 공식을 통해서 r 값을 우리가 correlation value를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식, 이 직선을 나타내는, 선분을 나타내는 공식,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 중등 2년차 혹은 중등 3년차 알지브라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리니어 1차 방정식에 의한 직선을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y-y0 equal slope 곱하기 x-x0. 이게 이 선, 리니어 라인을 나타내는 선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xy 값을 우리가 도출해서 여기서부터 밑에 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가구 소득이 이러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받은 장학금이 이러하고, 이 평균이에요. 지금 요거 두 개는 이 값은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다 민입니다. 민이고 인컴의 민이고, 그리고 에이드의 민,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요 식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y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b1은 이제 r를 구한 거죠. r을 구한 아니죠. r이 아니라 슬로프,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슬로프를 구하는 공식으로서 도출된 것이 이러한 값이고, 그리고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위에서 봤던 요 1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라인이죠. 리니어 라인을 도출하는 공식. 요 공식을 요걸 통해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값과 y 값은 어떤 한 점. 이 한 점은 x 제로, y 제로. 요 점은 주로 어떤 점을 쓰느냐니까 이거 센트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센트로이드가 뭐냐니까 여기 표현이 센트로이드. 나중에 한번 센트로이드는 간단하게 단어만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스펠링이 안 쓰여지고 있네요, 지금. 지금 인터넷이 좀 끊겨 있군요. 왠지 지금 인터넷이 자주 끊겨요. 그 센트로이드는 x의 평균, y의 평균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 그래프가 어디 있나요? 여기서 센트로이드라고 하면은 x 값들의 평균 이 정도 좀 되겠네요. 그리고 y 값의 평균, 그러니까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지점. 그죠? y 값들의 평균 값과 x 값의 평균 값이 마주치는 이 지점, 이게 센트로이드입니다. 이 센트로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직선, 우리가 지금 도출하는 직선은 반드시 센트로이드를 지나가야 돼요. 어떤 기울기가 어떻든 간에, 그죠? 반드시 센트로이드를 지나가는 직선들 가운데 여기 있는 데이터들에 의한 에러, 그러니까 배리언스가 최소화되는 기울기와 그리고 y 축 간의 인터셉트, 이게 인터셉트죠. 그죠? 인터셉트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 구하는 방법은 중급 2년차 수학 시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방식 그대로 이런 방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요거죠? 요 지금 요식을 구하는 거예요.
요식 구하는 방식, 실제로 이걸 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뭐 일사방정식이니까 이런 라인이 된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이 베타1과 베타1을 어떻게 구하는지 구내는 방식이 일단 B1은 이렇게 구하고 B1은 SX분의 SY 곱하기 R 해서 B1 구하고 그죠? 그리고 또 베타 값도 구하고 하는데 그걸 구하는 방식 어쨌거나 그 선은 요 지점을 지나잖아요. 요 X값 평균, Y값 평균 이게 센트로이드잖아요. 이 센트로이드를 반드시 지나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나간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Y 마이너스 요거 그리고 X 마이너스 X 평균 X 바죠? Y 바 그리고 기울기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면은 요게 센트로 뭐예요? 그래서 인터셉트 그러니까 베타 제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Y 이퀄 베타 제로 마이너스 베타 1 곱하기 x 값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라인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요 수업은 이거는 아마 여러분 중급 2년차 알지브라 아마 지금 우리나라 중학교 아마 3학년 정도에서 다루는 그러한 1차 방정식 아니요 한 2학년에서 다루나요? 1학년 아니면 2학년에서 다룰 것 같긴 한데